사실 집에서 이제 튀김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청소라고 생각하는데요. 근데 또 약간 아이러니하게 튀기는 것이 맛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튀김이 진짜 맛있죠. 저도 어떤 경우는 에이 튀기고 보자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. 안녕하세요. 여관의 박은영입니다. 네, 여경래입니다.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덴뿌라. 덴뿌라라는 거는 일본 말이고요. 고기 튀김을 덴뿌라라 합니다. 옛날에는 탕수육과 버금가게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. 이것도 하나의 술 안주용이다 보니까 옛날의 추억을 찾으셔 가지고 덴뿌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파는 하얀 쪽 부분을 좀 곱게 십자 십자모양으로 하고 더 곱게. 네. 파는 이렇게 곱게 쓸어가지고 있다가 다 튀겨 놓게 되면 한 살짝 버무릴 거예요. 고기를 썰도록 하겠습니다. 길이 한 5cm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길다 보니까 지그재그 썰어서 5cm, 6cm 정도 그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. 아주 능숙하게 쓸고 있는 박은영 셰프입니다. 많이 늘었어요. 자, 이렇게 쓸어가지고 여기다 밑간을 할 건데요. 조미료 조금 넣으시고 소금하고 후춧가루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조미료 살짝만 넣고요. 네. 소금 한번 버무려 줘야 돼요. 네. 그 다음에 후춧가루도, 그 다음에 전분을 넣고 계란을 좀 묻혀서. 전분? 전분은 부피로 거의 1:1 조금 안 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전분과 계란 그리고 고기를 섞겠습니다. 불은 최고 센 상태로 해서 170도 정도, 180도 정도 될 때까지 해서 이제 튀겨주시면 돼요. 옛날에는 박은영 셰프가 한 손으로 튀기고 내가 두 손으로 튀겼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. 중식, 옛날 중식당에 이런 메뉴가 있었어요? 네, 덴뿌라. 네, 중식당인데 일본어 메뉴가 있네요. 아,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중식도 상당히 유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튀김을 그때는 덴뿌라라고 했고요. 그럼 되게 고급 메뉴인가요? 고급 메뉴일수록, 왜냐면 요리, 그때 당시는 요리는 다 고급이었었어요. 지금은 별로 많지 않는데 옛날에는 우동도 되게 많았었어요. 중식당에. 튀김 차이인데 중식은 그냥 이런 식으로 튀김을 해가지고 이렇게 튀겨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, 팬에다가 파를 좀 볶아갖고 버무려서 이렇게 해는 경우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툭툭 쳐주고 깨주는 거는 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주는 역할도 하고요. 툭툭 쳐갖고 깨서 뜨거운 기름이 그 안에도 바싹 튀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맛이 있는 거라서 술안주용으로 되게 좋은 거죠. 아, 오늘 메뉴들이 술안주가 많네요. 원래 중식은 술 안주 위주였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또 그러네요. 네,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뻥뻥 튀는 거를 좀 간접으로 막아줄 수 있어서, 사실 집에서 이제 튀김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청소라고 생각하는데요. 근데 또 약간 아이러니하게 튀기는 것이 맛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튀김이 진짜 맛있죠.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에이 튀기고 보자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. 있기는 해요. 한 번만 더 건졌다가 또 할게요. 박은영 셰프가 좋아하는 참기름. 참기름. 따로 여기 특별히 또 간을 하나요? 간 안 해도 돼요. 파가 참기름의 향을 다 머금고 나면 집어넣고 버무려 주시면 돼요.
아, 이거 설탕이구나. 소금이야? 소금이에요. 아. 이거 뭐 후라이드 치킨 찍어 먹는 거네요? 네, 그 옛날에는 이게 중식에서는 그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. 후추하고 소금 그냥 이렇게 먹어보고. 확실히 맥주 안주도 되고 고량주 한 잔 따먹고 하면서 먹어도 좋아요. 일단 아까 튀김옷을 고기가 이리면 부피로 그 전분을 조금 일이 안 되게 한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튀김옷이 너무 많게 되면 씹을 때 그 식감이 조금 저하됩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주 적당히 잘 좋은 것 같고요. 참기름하고 파가 묻어 있는데 고소한 향이 더 있어서 좋고요. 후라이드 치킨 먹는다는 생각으로 드시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. 후라이 치킨이고 후라이 같은 게 중식에서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변화가 된 거죠. 오늘은 여러분한테 박은행 셰프가 덴푸라, 즉 고기튀김을 보여드렸습니다. 약간 틀린 버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어디 내놔도 손색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